안녕하세요, 오리씨입니다. 오늘은 보코를 쉐딩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오리씨는 굉장히 보코고 콧볼이 굉장히 넓어요. 이럴 때는 진한 리퀴드 타입의 컨실러를 이용해서 콧볼 부분을 정리해줍니다. 파운데이션 전에 하시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데 오리씨는 진하게 발라서 좀 더 날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파운데이션 위에 발라봤거든요. 초보자분들은 파운데이션 전에 발라주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코가 조금 날렵해 보이죠? 파우더로 그 옆을 정리해 줄게요. 파우더를 안 바르면 지속력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이라이터를 이용해서 콧대를 세워줄게요. 코끝까지 해주는데 이때 코 길이가 긴 분들은 코끝까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연한 컬러의 쉐딩 파우더를 이용해서 파우더로 한 번 더 잡아줄게요. 코가 넓고 그러면 얼굴이 동그래 보이고 얼굴이 좀 넙대대해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콧대도 같이 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콧대까지 쉐딩해 줄게요. 그 다음에 눈 앞머리에 하이라이터를 해줍니다. 그러면 콧대가 조금 더 높아 보여요. 순식간에 얼굴도 환해 보이고 콧대도 높아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보코가 약간 날렵해 보이나요? 보코를 쉐딩해서 콧볼은 좁히고 콧대를 높이는 방법이었습니다. 보코 쉐딩 쉽죠? 사진으로 봐도 조금 약간 달라진 느낌이 보이시나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